아부, 그가 쏜살같이 갔는데 어떻게 그를 막아? 양과. 이렇게 한 명을 더 반하게 만들고 다른 길을 떠나게 됩니다. 무시 형제와 각부는 산수를 즐기는데 낭자는 나를 원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살아서 못하나? 뒤로 돌아가지 못하겠지. 용낭자는 날 버렸는데 살아서 못하나? 왜 돌아가지? 무시 형제는 날 고박하며 내게 잘해준 용낭자는 날 버렸다. 자,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또 방금 같은 상황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아, 피 또 다 달아있네. 기력 같은 거 괜히 썼어. 아, 쓰지 말걸. 점혈 밀기라는 게 생겼는데 볼 수가 없네요. 전투 시에만 볼 수 있다 라고 하고 이걸 써서 풀회복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또 여기 길 되게 복잡한 거 아니야? 몽골 군인들 한 큐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나올라나? 안 나온다. 아, 이젠 좀 빡빡하다. 역시 천라지망세를 십성을 대성하고 출발시키는 게 낫지 않았나 싶기도 하네. 아, 아깐 칼로 했었으니까 얘는 활로 칼 쓰나? 하하. 자, 표지판을 볼까요? 화산! 화산에가? 좋은데? 역시 무림 보수가 되려면 화산에 한번 들려야지. 근데 표지판이 나를 속였네. 노란 도사? 아하... 빡빡하겠는데 이거? 기력 없이는 좀 빡빡하겠는데? 기력 2밖에 안 남았어. 아, 잡으면 때때로 체력, 기력 다 채우는 템을 준다? 아, 엘릭서를? 회생첩 맞아요. 회생첩. 이렇게 기모아서 쓰는 공격을 하는 애들은 다 데미지가 좋네. 데미지가 괜찮은 편이네. 사람이 있다. 이렇게 위험한 곳에. 흰 옷을 입은 예쁜 여자가 지나가는 것을 못 봤나요? 예쁜 여자는 본 적이 없고 화산에서 거지가 할 일 없이 돌아다니는 것은 봤다. 화산에 거지가 돌아다니고 있다. 화산 비탈. 비탈길. 비탈. 자, 거지가 어떤 거지일까요? 개방에 뭐 고술까요? 아니면은 뭐 거지들이 있네요. 진짜 그냥 잡몹이네요. 오, 발차기. 야, 발이 3개야. 가운데 발까지 쓰는 건가? 오, 발 3개 공격. 사실 저것은 너무 빨라서 강하게끔 보이도록 하면서 알고 보니까 가운데에다가 그 바지를 입혀가지고 바지랑 양말을 신겨가지고 발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상대를 쫄게 하는 그런 무술입니다. 아무튼 오른쪽 길부터 먼저 가겠습니다. 오른쪽. 왼쪽 길은 나중에 가고. 아, 이거는 써야 되는데. 아, 이런. 네, 그죠. 잘못 차거나 잘못 맞아버리면은, 아니면 뭐 갑옷 같은 데를 때리거나 그러면은 치명적인 반동이 옵니다. 오늘 방송이요? 잘 모르겠네. 한 2시 반까지 할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거지가 왔던 거지. 아, 춥니? 그러네요. 약간. 이쪽 길이 왠지 정루트고 다른 길이 아이템 같은데. 산에 올라가면 물건 살 곳이 없다. 아, 천삼노삼? 모든 생명력 회복? 괜찮아 보이네. 예체화? 웬 신발을 팔어? 소륙녀 전용 신발이네. 이건 미리 사둬야겠지? 근데 방어력이 떨어지는구나. 얘도 이것도 아까 우리가 산 신발이랑 같은 거네. 예체화. 아, 써야 살겠지. 딱 봐도 특수해 보이는데. 감사합니다. 예체능을 목표로 하는 그런 아이들이 신는 신발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뭐야, 지네네. 얘도 독인가? 다행히도 한 방이 나온다. 독! 아, 저런 건 좀 피했으면 좋겠다, 제발. 왜 못 피하는 거야? 아, 신발을 샀으니까 이제 헤어질 거라고? 네, 도망가죠. 자고로 신발을 선물로 주면은 그걸 신고 도망간다 라는 속설이 있죠. 아, 눈발. 화산. 여기 오면 화가 난다고. 네. 겁나 빡친다고. 오자마자 으 하면서 막 앵그리 상태.
설마 인카운트가 있네? 야, 이거 석회본 써야겠는데? 석회본을 쓰고 좀 채워서 댕겨야겠다. 연막탄. 화산파가 복문을 하면 휴화산. 그러네. 맞네요. 자, 독약 풀고요. 옥봉장 하나 쓰고요. 근데 옥봉장은 왠지 계속 애끼다가 보스전 같은 데서 좀 팍팍 쓰게 될 것 같은 느낌이라 뭔가 아깝네요. 전라지방세 한 방에 나오겠지? 아, 왜 뱀이나 독수리랑 싸우냐? 그러게요. 그냥 무시하고 가지. 왜 일일이 이렇게 다 싸우는 걸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막혔지만 상자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이거 상자 맞겠지? 그냥 돌덩인가? 화섬환. 아마 화산에서 나오는 암기 같은 게 아닌가. 화산 절세 암기 뭐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딴딴딴딴딴딴. 화산에서는 아마 그분들을 만날 때가 된 것 같아요. 36 많이 주네. 한 마리당 12경험 치면은 꽤 주네. 이거 상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 여기가 지나가는 곳이었어? 이 동굴은 그 독고급해 선배님이 있는 그 화산 동굴? 지금은 뭐 못 쓰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여기 못 쓰는 것 같고 나중에 와야 되는 이벤트 같은 것 때문에 와야 되는 그런 곳인 것 같네요. 여기는 기억해두자. 오른쪽 끝으로 오면은 화산 동굴, 화산 비밀 동굴. 여기서 사과해로 빠지면은 그 풍청향이 있었죠. 아, 거지들 또 있네. 한 방. 아, 한 방이 안 나와. 저거 제 3의 다리를 쓰는 저 거지들 너무나 불편합니다. 한 방이 안 나와서. 저지 피암 좋아. 화산에 거지들이 있다는 아까 그 떡밥이 그냥 뭐 이벤트 같은 게 아니고 뭐 거지 고수 뭐 또는 장로가 찾아와가지고 뭔가 이벤트가 난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거지 잠복이 나온다는 걸 암시한 거였나? 그럼 여기 옆으로 빠질 수 있나? 안 되고 이거 상자 아니야? 동갑. 아, 등갑. 등갑을 그냥 얻을 수 있네. 된장. 난 돈 주고 샀는데. 그것도 겁나 비싸게 샀는데. 피암 저지 피암. 오, 잘한다. 저 등갑은 나중에 새 캐릭터한테 줘야겠다. 누구든 들어오면 저지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나중에 황룡한테 복수해야 되는데. 화산거지면 꽃거지인가요? 불타는 거지죠. 머리가 막 활활 타고 있는. 아무튼 오른쪽으로 쭉 오는 길이 화산 동굴이었으니까 그냥 북쪽으로 쭉 올라가는 길이 화산 그 본토가 아닌가 싶어요. 딴딴딴딴딴. 자, 길. 거지다. 선배님, 흰 옷을 입은 예쁜 여자를 본 적이 있나요? 홍칠공, 드디어 만났네요. 왜 얼굴을 찌푸리고 있지? 두 사람이 싸웠나? 아니요, 전 흑흑흑흑흑. 왜 우느냐? 아버지는 누군가에게 살해되고 어머니는 병으로 돌아가셨으니 제 운명이 너무 가련합니다. 내 이름은 무엇이고 누구에게서 무술을 배웠느냐? 이름은 양과이고 사부는 없습니다. 양과라고. 그렇다면 장변상추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장변상추가 누군지 모릅니다. 장변상추와 같이 온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상관없다. 장변상추? 선배님, 장변상추는 누구죠? 그 일은 너와 관계없다. 내게 물건을 찾아다 줘라. 좋아요. 무슨 물건이죠? 동굴 부근에서 닭을 묻어놨는데 그걸 찾아서 산 정상으로 와라. 왜 닭을 묻어놨죠? 철무이가 말이 많군. 때가 되면 알 것이다. 나는 산에서 준비를 할 테니 서둘러라. 라고? 좋습니다. 그렇게 사부 없다고 거짓말해서 생각해보니까. 왜 그랬을까? 장변쌍추. 예, 똥을 싸면은 길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두 개가 나오면서 추하다. 예, 장변쌍추. 아, 소용녀한테 버림받았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사부가 없다고 말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구만.
이젠 더럽기까지. 자, 아까 동굴 위치를 봐뒀죠? 오른쪽 끝으로 쭉. 아, 여기 아닌데. 아, 걸프렌드. 자, 아무튼 올라가서. 아, 지네다. 아, 또 독걸리겠다 또. 아, 독걸지 마라 제발. 좀 피해라. 회피. 아, 저 무조건 맞아. 피하는 법이 없어. 그리고 차라리 석회분을 얘네한테. 근데 얘네는 한 방이라서 뭔가 석회분이 되게 아까운 느낌인데 쟤네한테 써야 되나? 이젠 보라색인 거 보니까 조금 더 다나 보네. 자, 여기다 닭을 묻었댔죠? 이건가 보다. 이젠 찍히네. 아까 안 찍혔는데. 어, 이것은 죽은 닭 획득. 이걸 가지고 산 정상으로 가면은 홍실공이 뭔가를 전수를 해주겠죠? 그 뭔가는 홍실공이 항상 전수해주는 것은 정해져 있죠. 홍칠공 근데 생각해보니까 바보 아니야? 자, 아무튼 독약을 하나, 해독초를 먹고. 딴딴딴딴딴. 개방 거지들은 약간 보면 다 멍청한 게 있어. 장로, 간부 그런 애들 빼곤. 근데 홍칠공도 그 급인데 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지? 그죠? 다음에 또 독거는 애가 나오면은 석회분을 하나 쓰도록 하겠습니다. 귀주에 뭔가 중독성이 있어. 선열가? 그 린샹이스는 로버트 잉시부샤쇼? 그게 뭐죠? 그게 누구죠? 아무튼 여기가 아까 홍칠공을 만났던 길인데 이렇게 돌아가지고 한 바퀴 돌았네. 왼쪽 길로 빠지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니었고. 자, 천라지망세를 이럴 땐 써야겠다. 뻥타 괜히 썼다. 아, 킹오파이 로버트. 이게 잉시부샷이었어요? 플레임이 그런 쪽이었어? 몰랐네. 자, 이번엔 왼쪽 길로 가보려고 하는데 왼쪽은 막혀있고 여긴 아래니까 그렇다면 북쪽으로 향하는 그냥 이 길이 아닌 눈밭으로 가야 된다는 건가? 이런데? 어, 세 마리다. 근데 또 없지. 아, 기력이 제일 문제네, 게임. 인삼이라 좀 쓰면서 땡길까? 그러니까 천하지방세 10성 될 때 지나지 않았나? 설마 구성이 끝이라든가. 어, 양거가 레벨이 올랐습니다. 거독을 얻었고요, 거독. 여기서 좀 귀찮으니까 인삼 같은 거를 좀 쓰고 땡기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보자. 이게 인삼이지. 이게 진력이니까, 어, 이게 맞아. 이렇게 하나 매기고 좀 여러 마리 나올 때는 쓰자. 어, 여기네. 화산 정상. 어, 난 당연히 도로로 연결돼 있을 줄 알았는데 도로가 아닌 그냥 눈밭. 정상에 왔는데 홍칠공 놈이 어딜 갔을까? 이놈. 어, 뭐, 다리 건너기도 있네. 여기 있다. 어, 이거 떨어지지 않을까? 이거 되게 무섭게 생겼네. 선배, 닭의 몸에 지네가 꿈틀거리는데 무슨 용도죠? 이 지네가 천하일미라는 것을 모르느냐. 우선 내가 요리를 한 후 함께 맛을 보자. 농담하지 말아요. 지네는 독이 있는데 어떻게 먹어요? 하하하. 천하의 영웅이라고 말하는 자는 많지만 요리한 지네를 먹을 수 있는 자는 별로 없구나. 죽기밖에 더 하겠어요. 좋아요. 먹을게요. 용기가 있군. 곧 지네 요리를 즐길 수 있다. 닭에다가 독이 있는 지네를 넣어가지고 요리를 해서 먹는다. 어때? 지네 맛이 괜찮지? 지네가 정말 맛있네요. 선배님, 다시 닭을 묻어 지네를 유인하죠. 푸근에 있는 지네들은 모두 우리의 뱃속에 있다. 악당들과 싸우느라 며칠간 못 잤으니 이제 잠을 자야겠다. 넌 내가 편하게 휴식하도록 잘 지켜라. 알겠습니다. 양과 얘는 지금 정신머리가 있는 거야? 이 바쁜 와중에 3일이나 그것도. 노인장이 숨을 안 쉬는데 죽은 건가? 아니면 독보무술 연마하나? 대추? 네 뒤에 있는 자가 홍칠공이냐? 노인이 개방의 홍칠공이었군. 도대체 무슨 일이냐? 우리에게 아주 좋은 기회가 온 것 같다. 빨리 비키면 네 목숨은 살려주마. 형님, 늙은이가 일어나기 전에 빨리 해치우죠. 소추? 둘 다 이름이 좀 그러네요. 소추, 대추. 한 놈은 크고 한 놈은 작은가 봐요. 난 이곳을 지키기로 선배와 약속했다. 절대 비킬 수 없다. 네가 안 비킨다고 우리가 못 갈 것 같으냐? 형님 공격하죠. 중추?
둘이 생긴 게 다르네. 자, 여기서는 하마공을 쓰는 게. 한 놈씩 잡자. 268. 오, 잘 피했어. 오, 잘하네. 잘 싸우네. 다시 하마공. 어? 안 죽었어? 이 정도는 한 마리는 마무리가 될 줄 알았는데 안 됐네? 그래도 진력을 채워두길 진짜 잘했다. 여기서는 인삼을 하나 더 먹어. 아, 거슴도 치는 고추예요? 그랬구만. 자, 천라지망세를 쓰고 이 녀석까지는 일단 킬링을 해야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뭐야, 피 몇이야? 언제 죽어? 한 번 더. 왜 이렇게 피가 많지? 뭐야, 천 넘겼는데 지금? 저는 뭐야? 한 번 더. 상당히 강력한데? 등급 드디어 10성 됐어요. 대성했는데 문제는 대성을 했기 때문에 못 쓰겠지. 자, 피까지 잘 달았으니까 이 타이밍에 옥봉장 써서 피랑 진력을 회복하고 10성 천라지망세를 쓰면서 못 이겨요. 이런 또 쓸데없는 낭비를 하고 있었구만. 이것도 지는 싸움이었어? 이런. 이게 못 이긴 전투는 근데 어떻게 해서도 못 이기는 거예요? 막 레벨 50을 찍어가지고 그냥 밀어버린다 그러면 안 되나요? 근데 이게 되게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아까 그 이모추 이막수죠? 이막수 같은 애는 맞을 때 한 200 달고 막 그러니까 그게 잘 안 피해지고 그러니까 좀 지는 거다 라는 느낌이 있긴 있었는데 이런 애들은 지금 잘 들어가고 잘 막히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잡히는 줄 알았는데 이게 지는 전투였구나. 이게 지는 전투였다니. 그러게요. 예, 지기엔 약해서 그래서 눈치를 못 챘어. 피가 한 막 999만 막 이렇게 설정돼 있나? 도망은 해볼까요? 아마 실패하겠죠? 도망. 도주 실패가 아마 무한정 계속 끌 것 같아요. 이벤트 전투기 때문에. 그런가? 레벨 때문인가? 너무 잘 맞고 잘 피하고 막 그래서 뭔가 지는 전투 같지 않아가지고. 네, 이거 일부러 피 다 달면은 이런 이벤트 전투에서 피가 다 달면은 피가 다 다른 상태로 넘어와요. 그래가지고 이 진영을 냅두다가 그 회복하는 데 쓰려고 그래서 일부러 안 쓰고 있었어요. 뭐 평타나 도주나 비슷한 것 같아서 그냥 때리는 맛이라도 주려고. 저건 일부러 딱 전투가 끝나자마자 바로 피 풀 회복으로 쓰려고 냅두고 있습니다. 네, 중간에 끊어지고 다른 시리즈에서 이어져요. 이 후속작 시리즈에서 이어지는데 네, 아까 옥봉장 괜히 썼어. 옥봉장 괜히 씀. 일단 뭐 10성을 하나 찍은 거는 좋은데 옥봉장이 아깝네요. 벗어야 한다고? 중간에 아이템 벗을 수 있으니까 그죠? 중간에 방어구를 벗으면은 훨씬 더 죽기 편하긴 하겠죠? 근데 뭐 거의 다 왔으니까 뭐 괜찮아요. 잘 막는다. 근데 잘 막고 잘 피한다. 자, 다 왔습니다. 마지막 한 대. 이걸 안 맞아. 마지막 한 대. 오케이. 이렇게 졌고요. 깨어났어. 괜찮은 녀석이군. 네가 좋아졌다. 아니, 고백을. 선배님이 그 유명한 개방의 홍 선배님이시군요. 잘못했으면 방금 그 두 명의 악한 애에게 당했습니다. 지금 살았으면 됐다. 친애도 먹었고 악한들도 없어졌으니 이제 적당한 곳을 찾아 쉬어야겠다. 그렇지, 탁을 묻었던 곳이 적당하겠군. 양과, 날 지켜줄 수 있겠느냐? 선배님의 무술이 저보다 뛰어난데 제가 뭘 지키겠어요? 하하하, 그럼 이만 작별하자. 아니,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아니, 마음에 들었으면 뭐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항룡 18장이라든가 아니, 그냥 가네? 이것도 못 보는 그거고. 일단 료체대법, 이걸 쓰기 위해서 일부러 남겼고요.
아, 지네를 먹인 게 뭐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체력 상승이라든가 그런 거? 아니면 여기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동으로 갔을 때 그때 가르쳐 준다.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 돌아가야 되나? 화산 동굴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르겠네. 그러게, 원래 홍칠공은 뭔가를 해주면은 항룡 18장을 가르쳐주는 셔틀이었는데 안 알려줌? 이렇게 안 보이네요. 그냥 이게 대성이네. 대성이면 이거 MP 몇 들까? 아, 여기서 눌러도 안 보이지. 아하, 일단 한마공 성급 때문에 이거 좀 쓰겠습니다. MP약이 많이 없어가지고 많이 쓰면 안 되는데. 아, 타구복 먼저구나. 맞네요. 예. 그래서 아까 그걸 샀었죠? 그 죽봉. 타구봉을 쓰기 위해서 죽봉을 샀으니까 맞네요. 아, 그게 같은 회사 작품이고 그 번역가를 같은 사람을 쓴것 같아요. 아무래도 직관 게임 번역하던 사람이 똑같은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한마공, 하마공, 이모추, 강룡 18장 그런 게다 똑같이 잘못돼 있더라고요. 아무튼 다시 왔고요. 이 동굴 안에 홍칠공이 있겠죠? 여기 있네. 깨워도 되나? 눈 뜨고 있네. 홍 선배, 저는 용랑자를 찾아야 하니 그만 갈게요. 뭐야? 이러고 끝이야? 아, 보답이 없어. 보답이. 보답을 뭔가 줄줄 알았는데 보답이 없어요. 이럴 수가. 붓게 나면 왕중양 동사 서동 무공을 다 배웠더라고요. 예, 쩌네요. 북, 남, 동, 서 전부 다. 거기다 전진교의 왕중양. 스펙이 그냥 오지네. 자, 이러면 이제 내려와서 다른 길을 찾아가면 될까요? 화산에서 이벤트가 이게 단가? 아무튼 내려왔고요.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가면 이벤트 같은 게 있겠죠? 중헌 위키? 왕중양의 무공이 남쪽을 담당하는 4천 왕 중에서 무공에 갔다. 그래서 해당이 된다. 아무튼 내려와서 구양봉이네? 의붓아버지, 너는 누구냐? 뭐 치매야? 저는 양자인 왕과예요. 양과요? 그래, 바로 내 양자인 양과로구나. 내가 깜빡했다. 의붓아버지, 용랑자를 봤나요? 못 봤다. 그런데 왜 산에 왔지? 용랑자를 찾으러 왔죠. 그런데 방금 홍 선배가 저를 구해줬어요. 그 자의 무술이 대단하냐? 물론이죠. 단숨에 장변상추를 무찔렀죠. 흥, 그의 무술 실력을 인정할 수 없으니 가서 겨뤄야겠다. 아니, 이런 미친. 큰일이다. 그들이 싸우면 안 되니 빨리 가봐야지. 빨리 가서 말려야지 줄 알았는데 빨리 가봐야지네, 그냥. 어쨌든 구양봉이랑 홍칠공이랑 싸운다고 하니까 가서 말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팝콘. 아, 그런가요? 여기가 그 상자지? 조금 더 올라가서. 아닌데, 여긴 화산인데. 상자가 아닌가 보네. 왜 말리냐고요? 그럼 그냥 구경하는 건가 진짜? 일단 뭐 가보고. 근데 얘네들은 경험치도 많이 주고 약하고 좋네. 이 노가다가 나름 나쁘지 않네요, 이 지역. 괜찮은데? 여기서 위. 여기서 아래가 상자 먹는 곳이었으니까 위. 보약은 아마 이름을 봤을 땐피 채우는 게 아닌가 싶어요. 치킨, 이 독수리 잡아가지고 튀겨서 가면 되겠네. 보자, 보약이 무슨 옵션일까요? 여기 있는데, 아, 미혼산이네 이거. 보약처럼 생겼는데, 보약처럼 생긴 게 이건 뭐야? 화섬 아니고 보약. 어? 보약처럼 생긴 게 없는데, 아, 이거야? 4분의 1의 진력이 회복된다 인데 그냥 평범하네요. 평범? 저거는 보약이 아니고 무슨 보환 그런 느낌이어야 맞을 것 같은데. 저게 보약이라고? 아, 거의 다 왔는데. 바로 문앞인데. 따따따따따따. 독수리 치킨, 그죠?
딱 200을 넘기는 데미지가 나오면서 원킬이 나오게 됐어요. 자, 한번 말리러 가보겠는데 혹시라도 싸울 수도 있으니까 세이브 한번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산 동굴. 화산파 아래에 있는 은밀한 동굴이죠, 여기가? 어, 싸우고 있다. 와. 의붓 아버지, 홍선배! 이제 그만둬요! 둘 다 중상을 입은 것 같은데? 여기서 누구를 먼저 말 걸지에 따라서 호감도가 달라지는 그런 미연시적인 요소는 없겠죠? 아버지, 홍선배! 아무 일도 없나요? 어때? 내게 승복하겠지? 아직 내 하마공을 완전히 발휘하지 않았다. 나도 마찬가지다. 내 타구본법을 본 적이 있느냐? 타구본법 들어봤지만 별것이 아니겠지. 홍선배, 아버지의 정신이 약간 이상하니 이제 그만둬요. 아들아, 무슨 헛소리냐? 원래 그야 양자였군. 이런 아들이 있으니 복이 많은 편이군. 어쨌든 우리 두 사람의 힘이 모두 빠졌으니 이제 우리의 원한도 끝내는 게 좋겠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네 엉터리 타구본법을 맛봐야겠다. 양과, 네 의부가 우리 개방의 비법을 무시하는구나. 우선 내게 전수해줄 테니 내 의부께 보여줘라. 좋다, 양과야. 내가 타구본법을 배워오면 내가 그걸 깨주마. 배우고 있고 이렇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양과 타구본법 습득 했네요. 이제 보여주면 되나? 가서? 아버지, 이제 그만해요. 헛소리, 그 개방파의 비법을 봐야하니 내게 빨리 보여줘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버지 어때요? 그의 조식이 이렇게 들어올... 이렇게 들어올 때 손을 펼쳐 이렇게 막는다면 분명히 빈틈이 생기게 되고 그에게 이 조식은 이처럼 깰 수가 있다고 전해라. 아니 뭐야? 지들끼리 얘기하지 뭐하는 짓이야 이게? 뭐 메신저야? 홍선배! 의부께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깨진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저렇게 하면... 그렇다면 타구공법에 새로운 초식을 전수해주겠다. 뭐야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게? 또 가서 또 전하고. 흥흥, 새로운 초식이라고. 좋아, 내가 깨뜨리겠다. 이렇게 한나절이 지나고 2시간 후. 이번 초식은 상당하지만 그래도 내게는 소용이 없다. 아들아, 이쪽과 저쪽으로 보여줘라. 나는 이미 35초식을 연파했다. 그 거지에게 새로운 것이 없는지 물어봐라. 이러면서 친해지는 건가, 두 노인이? 홍선배, 이제 그만둬요. 네 의부가 초식을 깰 수 있다고 말했느냐? 단지 이렇게 하면 초식이 깨진다고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초식이 깨집니다. 설마 또 2시간 후? 그래. 좀 직접 좀 하지. 고양봉, 내 천하무구를 깨다니 정말 대단하구나. 고양봉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내가 바로 서도 고양봉이다. 너는 북계 홍칠공이지. 하하하. 이제 모두 생각났다. 뭐야. 하하하하하하하. 아버지, 홍선배, 아버지. 뭐하니 니들? 표현이 좀. 뭐야? 죽었어. 이러고 죽었어. 하긴 게임상의 연출이 좀 되게 이상해서 뭐 하는 건가 했는데 죽었네요. 예. 홍칠공, 의붓 아버지, 유명한 영호월이 나 같은 무명인의 손에 의해 황해에 묻히는군. 죽으면 모든 게 헛것이다. 라고. 무덤을 파거나 그러진 못하네요. 자, 이렇게 돼서 새로운 무공을 익혔죠. 타구봉법을 익혔습니다. 단이 1단이고요. 이건 1단부터 시작하네. 그래도 2성이겠지 지금. 그리고 필요 취기가 2들고 마나가 8드네. 오케이. 요런 걸 익혔습니다. 어쨌든 요렇게 돼서 서독이랑 북계가 동시에 갔어요. 4대 천왕 중에 두 명이 한꺼번에 갔습니다. 자, 아무튼 화산을 이제 하산하면 되겠죠? 여기서 이벤트는 다 거친 것 같은데 하산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로 넘어갔구나. 자, 저거는 이제 봉을 들어야 쓸 수 있을 테니까 이 전투 끝나고 한번 봉을 들어보겠습니다. 양과가 막타 겸치는 먹는 건가요? 그런가요? 무림 고수들인데. 무림의 4대 천왕 중에 서쪽과 북쪽을 담당하는 고 인물들이 다 한꺼번에 가버렸어요. 자, 죽봉을 들었고요. 이 상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연출을. 근데 나와버렸다.
아, 최소 딜이 안 돼서. 아이고 아이고. 근데 하산하는 거 맞겠지? 설마 이러고도 또 화산 정상에 가서 뭘 봐야 된다거나 그런 게 있는 건 아니겠지?